계속해서 127페이지에 2번 목차에 나와 있는 해운동맹의 운항 형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요런, 이름들을, 요런 내용들을 보면 해운동맹에서 그 동맹 내에서 선사들의 선박을 운영하는 형태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정도 정독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표의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 운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별 선사가 혼자 하나의 항로, 예를 들어 부산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항로가 있다. 여기에서 자기가 알아서 단독적으로 운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공동 운항 보시면 둘 이상의 선사가 공동으로 선단을 구성한다. 그래서 두 번째 땡땡이 보시면 운항 스케줄은 공동으로 작성하지만 운임, 요율, 서비스는 각자의 선박명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자, 부산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어떤 선사들이 한두 개, 세 개가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로 하자. 순차적으로 가기로 하자. 그때 들어가는 선박들은 각자 운영하고 운임도 정해진 대로 각자 받아라. 이런 식의 운영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운 컨소시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소시엄 하면 뭔가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컨소시엄을 하나 결성을 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땡땡이 한번 보세요. 각기 자사선을 운항을 하지만 선박의 공동 스케줄의 작성, 그다음에 스페이스의 상호 교환, 운송 장비 공동 사용, 사무국의 운영, 터미널의 공동 사용, 그다음에 운임 수입과 화물 수송량의 공동 배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의 이런 항로에 대해서는 몇개 선사들이 모여서요 공통적으로 어떤 계획 세우고 운영을 같이 한다. 나중에 수익 나오는 것도 서로 분배한다. 우리 시내버스 타면 이렇게 환승 같은 거 하고 서로 이제 회사들끼리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첫 번째 줄의 중간 정도에 있는 마케팅, 운항, 구매, 통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마케팅 같은 거라든가 물품 구매할 때 한꺼번에 하면 비용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같이 나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선복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선복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조금 나올 겁니다. 선이라는 건배 얘기하는 거고요. 복은 배복자입니다. 근데 배가 쉽 배가 아니고요. 이 스타막 이 배입니다. 그래서 선박 내부의 공간을 우리가 선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Ship's spac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선복이다. 그중에서 slot charter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charter는 용선이라고 그랬어요. 빌려 쓰는 걸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배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고요. 특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요 하나의 줄, 요걸 슬랏이라고 합니다. 요게 다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가면 맞는 크기로 배 안에 딱 정해져 있어요. 기둥 같은 게쭉 있고요. 그 안에다 컨테이너를 하나씩 레고 쌓듯이 탁탁탁탁 집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선사가 주 운송 구간은 나는 미국이에요. 미주간을 하는데 중동 가는 것도 우리가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배 하나를 띄우기에는 화주가 좀 부족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공동 선사, 해운동맹의 선사 중에 한 선사에 중동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다면 그 중에서 배를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고요. 요 슬롯 하나만 빌립니다. 그래서 내 물품을 여기다 싣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를 빌릴 때 운송량이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 빌리지 않고 그 일부분 한 줄만 빌려서 쓰는 걸 예, 슬롯 차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요건 설명을 좀 드렸어요. 슬라시 뭐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형태다라는 정도까지 개념만 좀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127페이지에 62번 문제 보시면 정기선 운송에서 둘 이상의 선사가 배선 스케줄을 상호 조정한대요. 그래서 자사선의 일정 선복, 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분이죠. 타사에 제공하고 동시에 타사선의 일정 선복을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자, 니네 선사는 미국 다니고 우리는 중동 다녀. 우리는 주로 이쪽, 니네는 주로 이쪽 하지만 일부 화물이 있다면 우리 선박의 일부 공간을 서로 빌려주기로 하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 우리 방금 봤었죠. 선복 임차 슬라 차터라고 한다. 이름이 좀 특이하니까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정도 챙겨보고 넘어가겠습니다.